KBX의 스카이하이 조명세 선수입니다. 오늘 정우영 선수 대신에 조명 선수가 출격을 했죠. 워낙 또 뭐 패전에는 조명 선수가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경기들이 있었고 또 반이영구 선수가 충분히 패전을 하면서도 메카닉을 또 체급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조명 선수가 더욱더 안정감 있는 또 메카닉을 보여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메카닉은 초반에 실전을 하면서 약간 약했던 타이밍, 그 타이밍을 조명 선수가 잘 보완을 했다면 중후반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운영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단단하다 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조병세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병세가 두 번째 세트에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MVP의 구미호, 구병재입니다. 네, 지난 시즌 자신이 몸담았던 그런 팀과의 대결인데 지난주 경기가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강민수 선수와의 경기에서 전투 수장까지 뽑아내는 그런 아주 확실한 그 장기전 메카닉 운영을 선보였던 게 또 구병재라서 양 선수가 반연구소에서 경기를 펼친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뭐 태태전 전투장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네, 궁금해지네요. 조병세 선수에게 상대 전적 비공식전 포함해서 5-2로 앞서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마음이 더 편할 수 있는 쪽은 고병재가 되겠고 고병재 선수도 채팅창을 통해서 형 또 하게 되네요. 네. 이런 식으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같은 팀이었던 적도 있다 보니까 뭐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상대방을 좀 알고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중계진의 승자 예측 정리해보겠습니다. 조병세 대 고병재 승자 예측입니다. 팽팽하죠. 3-3입니다. 저와 울프 문글레이드는 조병세 선수의 승리를 예측했고요. 그리고 유대현 고인규 발데스 해설은 구미호 고병재 선수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네, 이 정도면 팽팽하네요. 네, 최근 경기는 고병재 선수의 경기가 더 이제 많았어서 손을 들어주는 이런 선수가 뭐 이런 선수 있고요. 고병재 선수는 또 워낙 패션에 강한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승부는 좀 거의 예측하기 좀 어려운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두 번째 경기 반연구소에서 조병세 대 고병재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6시에 CJN2스의 붉은색 테란 조병세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 승리해 주실 거죠. 믿고 열심히 응원할게요. 라고 지역구를 써주셨습니다. 이어서 12시에 MVP의 구미호 파란색 테란이죠. 고병재 선수입니다. 구미호처럼 홀리는 플레이. 정말 9개의 골이 여러 가지 색깔로 변할 수 있는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네. 고병재 선수입니다. 홀리고 계셨잖아요. 지금 저희를. 그냥 그냥 웃으신 거 아니에요? 네? 네. 거의 뭐 아빠 미소를 짓고 계셔서 아빠 아니고요. 아마 아빠는 아니죠. 나이 차가 그 정도 날 것 같아요. 아빠는 아니죠 그래도. 네. 삼촌. 삼촌. 네. 네. 삼촌은 좀 그렇고 숙부. 장숙. 네. 알겠습니다. 아. 내부님이라 그러죠 왜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51-49 나왔어요.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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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팽해요. 굉장히 팽팽하죠. 현장에 보니까 제주도에서 또 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지역을 보니까 네, 제주도에서도 넥슨 아레나로 찾아주셨습니다. 슬슬 제주도에 많은 관광객들이 갈 시즌. 제주도 하면 또 뭡니까? 유채꽃이야. 그럼요. 유채꽃 아니겠어요? 네. 흑돼지인 줄 알고. 네. 지금 만발했어요. 지금 딱 좋은 5월부터 기가 막힙니다. 그렇군요. 되게 영혼 없이. 그렇군요 하시네요. 빌드 보고 있었어요. 테란 들어가는 건 네. 재미주 캐스터가 이제 레드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되게 유심히 보는. 제가 그 저그나 프로토 쓰면은 실버예요 실버. 네 어제 네. 개인 방송을 저희가 하다가요 네. 재미주 캐스터가 한번 디스를 강하게 먹었거든요. 왜 항상 같은 빌드만 하냐고. 그 밖에 할 줄 몰라요. 테란은 해불 아니겠습니까? 네. 의료선 네. 해불. 아 근데 보고 배우시면 돼요. 네. 또 메카니가 3대장 출격했잖아요. 네. 메카닉 3대장 저는 병영 완성 타이밍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해병을 찍는 빌드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 화신을 찍는 빌드 네. 더 빠르게 갈 수도 있었지만 그냥 안정적으로 하네요.
거의 뭐 비슷하게 똑같습니다. 하고 있고요. 입구 네. 쪽을 막아주고 있는 쪽은 조병세고요. 보병제는 열어뒀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오히려 고병재 선수도 CJ에 들어가서 네. 분명히 같은 팀원이었던 조병세나 뭐 이재선 이런 선수들의 플레이를 흡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비록 해외팀을 간 이후에 MVP로 넘어간 것인 것은 맞지만 네, 고병재도 아직까지 뭐 CJ의 그런 스타일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마당 내려갔습니다. 고병재 이 타이밍에 사실 엇박자일 수 있거든요. 네. 대신에 일단 우주공항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렇다면 가스가 네. 없기 때문에 일단 고병재 선수가 멀티플레이를 하면서 태클을 좀 나중에 이제 뽑으려고 나중에 올리려고 하네요. 태염체가 한 기 나오는 타이밍에 사신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네. 과연 사신이 돌아갈 수 있을지. 빌드는 다 맞습니다. 병력이 4개나 있었거든요. 네. 다 피해서 가네요. 진짜 보여주기 싫어서 배치가 돼 있었는데요. 근데 네. 나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었습니다. 이 타이밍에 병영이나 군수공장 옆에 구속 건물이 없다는 걸 봤잖아요. 네. 태클을 포기했지만 멀티를 지금 선택한 고병재이기 때문에 정보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정보를 잘 알고 넘어가고 있는데 안다고 해서 다 막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알고 있다고 막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컨트롤도 봐야 됩니다. 네. 아직까지는 기분 좋은 수순이에요. 고병재에게. 네. 다 보고 벤시를 배제할 수 있잖아요. 먼저 때렸죠. 네. 네. 공항연구소를 안 올려도 된다는 게 진짜 큽니다. 네. 사신이 타염차 한 두어 대 때려놨던 게 또 이득이 됐습니다. 네. 타염차 본진의 투기 한 기도 네. 황급히 돌아오고 있고요. 뒷마당 완성됩니다. 체감적으로 딱 올만한 타이밍이니까 화염차 있는 것도 다 빼고요. 네. 수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고병재 초반에. 그렇죠. 공항연구소는 오히려 조병세 네. 쪽에서 올라갑니다. 수비가 안 되면 이런 빌드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이거 막혀버리면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겠는데요. 화염차가 다섯 네? 기거든요. 네. 바이킹도 있습니다. 와 대놓고 지금 막겠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자 지뢰가 또 이쪽에 매설이 되어 있고요. 와. 유인인데요. 거의 맞춤식으로 막고 있습니다. 네 완벽한 대처죠 이거. 네. 네. 아 저 의료선도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요. 네 그 2기로 긁어도 이게 건설로브 좀 잡혀도 상관없습니다. 네. 멀티가 빠르니까. 자 이쪽에 또 심시티가 네. 뒤쪽이 와,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잡아요. 네. 완벽한 마크. 이거는 거의 100점짜리 수비입니다. 네 100점. 그리고 예 네, 우주공항이 늦었지만 우주공항이 늦은 게 아니라 조명 선수가 의료선이 왔을 때 바이킹 한 개 딱 나오니까 완전 맞춤이잖아요. 그렇죠. 멀티까지 있어요. 아 그러면서 트리플. 건설러부터 거의 안 잡혔고 화염차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궤도사령부의 에너지가 얼마나 있나요? 만화가 중요할 텐데요. 네, 그리고 고병주 선수의 지금 공항연구소 올라가는 타이밍이 지뢰드랍 이후에 벤시가 올만한 시간도 다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바이킹을 또 양쪽으로 네. 찢어서 올만한 루트에 배치를 해뒀습니다. 와 이거 안 먹히면 진짜 완전 캄캄하네요 지금. 네. 조병세가 지금 쓰고 있는 것도 교과서입니다. 지뢰드랍 이후에 벤시 콤보 이거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네. 고병재가 모를 일이 없어요. 네. 그리고 원래 이 빌드가 이걸로 뭔가 목숨을 다 거는 게 아니라 조병세 선수도 네. 어느 정도 찔러보고 나서 이게 운영이잖아요. 근데 너무 깔끔하게 막히니까 포탑 찍고요. 네. 한 기도 못 잡고. 네.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너무 조병세 선수에게 안 좋게 초반에 흘러갑니다. 은폐 업그레이드는 곧 끝나고 밤까마귀를 찍은 조병세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네. 혹시라도 모를 조병세의 공격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전차까지 찍어줄 수도 있겠고요. 아직도 앞마당이 안 돌아가요. 뒷마당이 네. 가스 채우고 있는데 앞마당에서 바이킹이 또 먼저 벤시를 발견하게 되면 피해도 받기 어렵습니다. 이쪽에 네. 포탑도 정확하게 있고 본진에도 바이킹이 있고요. 맞는 신호 네. 받으면서 은폐가 되겠네요. 경계 건물을 지금 쓰고 있는데 정확히 걸렸잖아요. 여기서 또 상대가 은폐를 해봤자 이미 적의 네.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면 뭐 수비가 되죠. 네. 갈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냥 우기고 두동. 네. 그리고 원래 화염차 욕심을 낼 법도 하는 타이밍인데 상대방의 스타일을 알다 보니까 바로 전차와 업그레이드를 신경 네. 쓰고요. 벤치 마지막 에너지가 안 들어갔어요. 공격이 안 들어갔네요. 네. 천만 다행이네요. 진짜 조병세 선수. 그렇습니다. 네, 스타2는 스캐너 탐색 범위 내에 빠져나가면은 공격이 안 되죠. 네. 맞아도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네. 서로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죽었어야 되는데 왜 살아있지? 네. 상대방은 잡았어야 되는데 왜 못 잡았는지 모르고요. 자, 지금
뒷마당 가스 채취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네. 있습니다. 가스량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게 같은 메카닉이라면 업그레이드가 잘된 쪽이 힘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예, 조병세 선수도 아마 아직까지 추가적인 병영이나 무기고 올라가고 있지는 않은데 메카닉 될 것 같긴 하죠. 네. 어? 야, 근데 가볍지? 이게 같은 체제면 네. 진짜 업그레이드가 이미 무기고 메카닉이 아니네요. 예, 병영. 예. 자극제 눌러줬어요. 같은 체제면 진짜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 무기고 두 개가 다 돌아간다는 전제하에. 네, 봤어요. 네. 업그레이드는 아직 안 되고 있죠, 무기고가. 네. 스킬은 정확한 타이밍에 잘 들어와 체제 실패는 했네요. 네. 그리고를 내려앉히기 위해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공권 안 들어가네요? 네. 가스의 여유도 있는데요. 네. 네. 이제서야 눌렀습니다. 제공권 싸움이 물론 이제 변수는 되겠죠. 네. 네. 조병세 선수는 밤까마귀가 있으니까. 차한테 맞을 수 있고요. 화염차가 돌아갑니다. 차 무기를 풀어서 수비하려고 하고 있는 고병세. 네, 일찌감치 고병세 선수도 상대방의 푸시에 대비해서 전차를 미리미리 찍어놨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병력이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네, 전차가 미리 자리를 잡고 있으면 고병세 또한 뚫을 수가 없죠. 네. 영을 다섯 동까지 늘려줬습니다. 네. 아직 회전이 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 조병세예요. 그래서 경기를 막 병력을 막 들이붓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네. 이 병력 진짜 잡히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냥 한번 찌르기 정도 네, 한번 느낌만 주고 빠져야 됩니다. 고병제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밤까마귀의 존재 때문에 제공권을 잡을 수 없다라는 거 고병제도 잘 알아서 네. 굉장히 이른 타이밍에 토르한기를 생산을 했죠. 그렇죠. 병력이 감지턱 쪽으로 정리... 들어가는데요. 반응이 약간 늦었습니다. 아이오닉이 메카닉을 이기려면 업그레이드에서 앞서 나가는 게 중요한데 업그레이드도 밀리고 있습니다. 조병수 선수. 지옥불이 업그레이드를 진행되고 네. 있지 않아. 이제 눌렀네요. 살짝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좀 옆구리를 한번 돌파하면서 네. 뭔가 상대방을 좀 컨트롤로 당하게 해보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쪽에 네. 오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네, 바이킹. 이 시간 주면 좋을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르 한 개에 아빠. 네. 아 그냥 내려가서 막나요? 까먹나요? 자 네. 이거 하나 밑에 더 가고 있거든요. 자, 바이킹, 바이킹은 위쪽에서. 자, 복지방어 기갑병. 도랑기가 지금. 기갑병과 화염차로 모두 걷어냅니다. 자, 이거 내리기에도 아 근데 컨트롤. 근데 돌격 모드가. 아, 네 이게 위치가 애매해서. 네. 뭐 이게 아우 이게 컨트롤러 잡기도 뭐하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병력 아 이게 팩토리 때리기도 뭐하고 되게 아쉬워지네. 네, 병력 잡 네. 이게 뭔가 다 애매한 그 엄청 지금, 애매해요 예, 네, 지금 지금 근데 조병차도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려봤는데 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열심히 때렸는데 이상하게 고병제 입장에서는 안 맞는 느낌이고요. 네. 네. 확실하게 제공권은 고병 조병세가 잡은 것은 맞아요. 맞는데 지상 싸움에서 이길 만한 화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그 뒤로 돌아오는 거는 진짜 절대 당해서는 안 됩니다. 네. 지옥불 완성되면 그냥 한번 긁으면 그냥 쭉쭉 날아가요. 자, 뒤쪽에 시야 확보는 되어 있는데요. 아, 지뢰. 자, 지뢰 반응. 자, 건설 로봇을 노려주고 있습니다. 자, 긁어주고 있죠? 네. 건설 로봇 현재 3기. 4기까지 잡아줍니다. 네. 계속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예요. 한 4기 정도가 앞으로. 그런 거 잘 막아야 됩니다. 아예 틀어 막던가요? 아우, 네. 탑 4개나 건설이 되어 있어요. 제공권을 내어줬으니까 고병제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유류선 견제가 무서울 수밖에 없죠. 미리미리 포탑 공사 좋고요. 조병제도 제공권을 잡고 있으면 더욱더 분주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네. 결국 이 바이오닉은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고 빠르게 좌우로 막 찔러야 되잖아요. 네. 네. 관련 업그레이드가 아직도 안 끝났어요. 조병세 선수는 그래서 공격적으로 막 이쪽 저쪽 찌르기가 되게 애매한 이런 상황이죠. 아직은 네. 상대방은 이 업 좀 있으면 완성이 또 되고요. 메카닉 병력 충격탄 업그레이드 곧 끝납니다. 네. 업 차이가 지금 엄청 큽니다. 이거 네, 공방 이업이 네. 오히려 메카닉 쪽에서 먼저 끝나는데 일단 부딪히면 바이오닉이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네. 네. 근데 이거 또 가만히 있자니 상황이 썩 좋지가 않으니까 조병 선수도 계속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병영으로 봤습니다. 이거 죽어서도 일단 떨어져야 돼요. 네. 자, 쭉 들어가서 안에 없거든요. 안에 없어요. 떨어졌습니다. 안에 없어요. 네. 자 무기고 깨면 좋겠지만 일단 흔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무기고 깨면 진짜 대박이고요. 네, 좌우. 이어 완성되기 직전인데 아 무기고 네. 네. 오 의료선 4기가 떨어집니다. 4기 네. 네. 안타까운 건 건설로봇 그렇게 많이 잡지 못했고요. 그렇죠. 네. 건설로봇이 4기밖에 안 잡혔네요. 아, 네. 득점을 물론 흔든 건 좋았지만 그러면서 본진 상대방의 주력 병력을 흔들만한
그런 움직임이 나왔어야 되는데 잘 막았습니다 고병재. 네. 지금 열 받았어요. 네. 하나면 안 되겠다 싶은 네. 거예요. 네. 머리 위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또 잘못 오다 보면 또 앞뒤로 한 번 더 싸먹히면 진짜 그렇죠. 답 없습니다. 자, 전차로 사거리 싸움을 해주고 있고요. 네, 여차하면 뭐 국지방어기도 깔던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 네. 그냥 떨굴 수도 있겠어요. 저희가 한 번 더 싸먹히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자 바이킹과 토르, 토르 국지방어기! 자 머리 위에 떨어지나요? 자 고민하고 있죠! 고민하고 있죠! 넘어가서 머리 위에 수리가 좋아요! 전설로! 군방이어 메카리에! 그렇죠! 아 타이밍이 위아래 다 지금 먹혔습니다. 네. 완벽하게 막혔는데요? 거치를 네. 놓고 있었습니다. 네. 그물을 펼치고 있었어요. 들어갔던 타이밍 또 딱 이 업이 또 완성되는 타이밍이라 아,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고병재 선수의 수비가 정말 좋았습니다. 네, 조병세도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네. 어디로 갈지 고민을 했는데 고병재 선수의 대처가 더 좋았죠. 와, 줄줄이 나오네요 이제. 화염차, 네. 화염 기갑병.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요. 그렇죠. 고병재 선수가. 이 대규모 지금 메카닉 병력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병 부대로 맞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려선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 이걸 말아도 너무 많네요. 포르 4기 이렇게 위풍당당하네요. 그냥 공수가 다 될 것 같아요. 네. 일부는 가고 일부는 수비해도 될 정도? 이 정도의 양입니다. 와, 이거는 정면에서 도저히 싸움이 안 됩니다. 네.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돌려주죠. 자, 그냥 떨굴 수 있습니다. 자, 이프도 정리가 되질 않았고요. 자, 뒤로 오긴 오는데 자, 수비를 하러 병력들을 내려주고 있는데 여기에 달려들 수 있는 해병 불금이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소모자를 하는 것 자체가 고병재가 좋은 그림이죠? 네. 자, 전차가 공성모드! 포르가 4기가 있고요. 뒤쪽에 화염기갑병은 기술실을 때리고 있습니다. 네. 포르가 맞아주면서 공성모드 할 시간을 버는 거죠. 네. 최최! 고병재까지 승리를 하면서 MVP가 CJ투스 상대로 2대0을 앞서 나갑니다. 네, 진짜 MVP는 고병재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아, 이렇게나 잘해주는데요. 정말 9개의 꼬리로 상대를 홀려서 들어오게끔 만들어줬어요. 네, 분위기 진짜 MVP 좋아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분명히 그동안 황강호 선수나 최영호 선수가 약간 부진했을 때 이런 또 현성민 선수가 터져주고 고병재 선수가 네, 또 이런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MVP는 진짜 연패할 이유가 없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동안 지금 3라운드 개막하면서 2연패 하긴 했지만 오늘 경기는 이 강팀 CJ 상대로 정말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이어지는 경기 오늘 프로리그 진짜 재밌네요. 길가뿡 대 빌가뿡입니다. 네. 아, 운봉대전. 그렇습니다. 몰라요. 이거는 운봉전. 구름에 마치 가려져 있는 운봉록. 그렇습니다. 그렇죠. 운봉록. 운봉록. 네, 운봉록은 정말 그 골짜기 구름에 가려진 듯한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렇죠. 네, 안개 전국입니다. 구름에 그 봉우리가 가리느냐 아니면 봉우리가 더 우뚝 솟아서 그 구름 위쪽으로 나타나느냐. 그렇죠. 그 둘 중 하나거든요. 야, 여기서 이 변영봉 선수가 승리를 해야 한지원 선수에게 바톤 터치가 됩니다. 네, 근데 동족전이라서 오히려 MVP가 더 여유가 생길 수도 있겠는 게 또 기세도 많이 탔겠다. 변영봉과 한지훈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매치업이란 말이죠. 네. 앞서 경기는 고병재가 이겼기 때문에 MVP가 진짜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네요. 그렇습니다. 자, 고병재까지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또 기분 좋게 시작을 하게 된다면 MVP 입장에서는 고민거리가 네. 좀 벌어지죠, 사실. 페페전에서 같은 빌드, 비슷한 빌드 쓰는데 거기서 가스 50 넣고 사실 뽑기가 되게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네. 당연히 테크가 더 늦으니까. 근데 그걸 잘 뽑아 상대방을 정찰을 하고 나서 멀티를 지켜내는 네, 그런 맞춤 빌드를 또 고병재 선수가 잘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 투자가 절대 헛되지 않게 고병재 선수의 빌드가 상당히 짜임새가 있었다. 네, 칭찬해줄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는 변영봉 대 한재훈. 양 팀에서 빌드를 담당해주고 있는 선수의 맞대결이거든요. 게임 스코어 2대0으로 MVP가 앞서가고 있고 저희는 세 번째 경기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